동자승은 동자삭발을 한 나이가 어린 승려로 한국에는 실제 동자승을 받는 사찰이 거의 없다.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아동학대 논란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13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경우에만 스님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. 그러므로 여기 나를 향해 다가오는 동자승들이 인간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. 해동용궁사는 부산 기장군 실악리에 있는 사찰로 1376년 나홍화상 혜근이 창건한 대한민국의 관음성지 중 하나다. 원래 이름은 보문사였으나 1974년 정암이 꿈에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하여 사찰 이름을 해동용궁사로 변경하였다.